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다른 태생 먹고 뭐 하나 해볼까. 일단은 라위 루난보다는 그래도 스태틱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스태틱으로 볼게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자나 받자. 카이사 페어가 나왔네. 일단은 다른 태생 자체가 공속을 많이 늘려주니까 스태틱 정도는 올려도 괜찮거든요. 스태틱 하나 올려주고. 아, 카이사 2성 나이스. 그렇지. 다른 태생에 2-6에 카이사 2성이 붙었다. 이거는 좀 큽니다. 아이씨, 너무 세잖아 여기는. 야, 렐리성, 레니성이 뭐냐 이 스테이지에. 이코이성이 두 마리나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이거. 그나마 룰루가 해불망을 뽑아온 건 좋은데. 잠깐만, 이거 이기냐? 아니, 어떻게 이기냐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기나? 근데 룰루 스킬 맞으면 좀 아프긴 할 텐데. 카이사 한 번엔 안 죽지. 이겼다. 아니, 이걸 이기네. 카이사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카이사 삼성부라는 건가? 레벨업 치고 일단은 구원 하나 만들어 줍시다. 암라인 그리고 저거 암라인. 아씨, 결투가 가받아지는구나. 1호를 칠 순 없고 카이사를 두 마리 올려야겠는데. 야, 이래서 내가 드레이븐 집어온 거야. 총알은 비를 타. 아, 잠깐만, 이거 속사단이잖아. 아, 얘 속사단이네. 에이스를 떠나서 속사단이네. 총알은 비를 타고 그래도 가. 아, 이거 카이사 2성을 팔아야 되네요. 이거 진지하게 그냥 카이사 쓰는 게 세지 않을까, 그래도? 시너지 받더라도 이게 더 셀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쇼진부터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미포. 쇼진 미포 들어가면 카이사 그냥 팔고 갈아타도 될 것 같아. 쇼진 미포 하나랑 레벨업 치고 앞라인 좀 땡길게요. 사실 카이사 이성이 세기는 한데 쇼진이 들어가면 이제 미포도 캐리가 가능해가지고. 아이씨, 레오나가 왜 남아 여기서. 아, 근데 레오나 별론데. 레오나 별로거든요. 스태틱 그 특혜로 바꿔주고. 레오나 솔직히 별론데. 그래도 5코니까 일단은 잠깐 쓰자. 아쉬운 대로 5코니까 씁시다 일단은. 애초에 뭐 지금 뭐 뽀삐 1성, 리신 1성 이런 애들 탱커로 쓰고 있는데 뭐. 레오나도 뭐 훌륭하지 뭐 저정도면은. 그냥 앞라인 근접 유닛인 자체가 탱커인거야 지금 나한테는. 레벨업은 안칠게요. 레벨업은 다음 턴에 노려보겠습니다. 아이템도 딱히 지금 당장에 만들어줄게 좀 애매해가지고 뭐 도장 정도는 하나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도장 하나 만들자 그냥. 아, 근데 미포가 좀 약하긴 해요. 속사단을 안 받아가지고 미포가 좀 많이 약하긴 한데 이거 나 지겠다 이번 판에는. 이거 끊을 수 있냐? 딥라인 끊어줬어 그래도. 그렇지. 아, 근데 졌다. 아쉽다. 아쉽지만 9연승에서 연승이 끊어졌네요. 아이템이 좀 너무 별로라서. 이거 실로계장막 먹으면은, 야, 안 그래도 다른 태생인데 공속이 더 늘어나는데 이거에 추가 공속이 더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괜찮... 아, 미포이성? 오케이. 실록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튼튼하고 좋겠네. 리브는... 아, 얘는 근데 리브는 다른 태생 가면 리브니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 게, 얘는 싸움꾼이랑 오무대를 둘 다 활성화 시켜줘가지고 시너지가 너무 많아. 알찬 시너지가 너무 많아. 드레이븐도 팔고 그냥 바로 8레벨 치겠습니다. 8렙 상점 바로 볼게요. 미포는 삼성 뜨겠는데. 오케이, 총알은 비릿하고 터져주고 4종 세트. 8렙 리롤로 4코 삼성 보고 끝낼지 아니면은 그냥 9렙 갈지 그게 지금 고민인데. 오, 파이크 투쇼진 가버릴까 그냥? 안 그래도 공속이 빠르잖아요. 다른 태생 공속 빠르지 실록의 장막 공속 있지. 가버리는 거지 그냥. 저 이거 9레벨 안 가고 그냥 8레벨로 끝낼게요. 에코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레오나보다. 레오나 얘는 탱커가 안 돼 애초에. 그러면은 가렌도 아마 늘 것 같고 쉔 대신에 가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가렌이 지금 안 나와서 지금 가렌을 안 쓰고 있는 거지. 쉔 뺄 것 같아. 가렌 쓸 것 같아. 그러니까 4코 유닛들을 다 모아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내
내가 사코 볼 때 도움이 되겠죠. 총알은 비릴타고로 돈이 많으니까 계속 그냥 사코 리롤 치면서 사코 삼성 보면 될 것 같아. 특혜 미포 이런 애들. 진이랑 쌈이라도 같이 보면 되고. 오케이 가렌 나왔고요. 잠시 메카가 되네. 잠깐만 레오나 버리자 그러면. 쌈이라 나이스. 이걸로 에이스 받으면 사코가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되게. 그래가지고 알차게 이것저것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트록스는 굳이 막 안 띄울게요. 이 리신 자리에 뭐 사코 하나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리신 자리에 아트록스 넣으면 딱이긴 한데 두 장 주고 아트록스한테 리신 자리에 딱 들어가면 딱이긴 하겠다. 근데 안 가. 차라리 진을 넣자 저 자리에. 사코 유닛으로 진을 하나. 어우 지금 바로 나오네요. 진을 차라리 넣읍시다. 피든스틱 같은 경우는 위협이어도 다른 태생 못 받아도 그냥 쓸만한데. 근데 안 쓸게요. 굿 나이스. 진으로 이거 넣어주고 리신 빼주고 아미라부터 내 나이스. 야 그냥 파이크도 빼고 사코만 박자 필드에. 나 사코 삼성 볼거야 그냥. 가고일 구원 가렌 한나라 원탱? 원탱보다는 투탱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탱커들 이렇게 세워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미포. 야 미포 삼성 죽겠다. 세 마리만 더 찾으면 되고. 아 아트록스 잘못 띄웠네. 진이 반짝거리는 줄 알았어. 근데 진은 이미 전투가 시작해서 반짝거릴 수가 없죠. 반짝거릴 수가 없는데. 아이고 아트록스 띄워버렸다. 그러면 뭐 그냥 사코 뺐다고 생각해. 오히려 좋아. 어 이것도 좋아요. 아트록스 빼준 것도. 아유, 황소부대라서 미포 스킬이 좀 허무하게 빠지긴 하네. 너 이겼으면 됐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짐 붙여주고. 오 투패 가렌 나이스. 얘 뭐 어 아 비에고도 활성 안 되네. 야 비에고도 쓰자 그냥. 아 근데 3코 이거가 좀 아쉽긴 하다. 3코 주사 그거를 좀 어디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창고 칸만 차지하니까. 아 여기가 사미라가 겹쳤네요. 메카 사미라가 여기가 있어버리네. 사미라 3마리가 겹쳤다. 근데 여기는 뭐 죽을 것 같아 어차피. 에코 나이스. 이코 없애겠습니다. 3코에 받고 그냥. 모익은 뭐 아 모익? 모익을 쓸까 차라리 탱커로? 비에고 말고? 아니면 이렇게 다 써도 돼 사실. 근데 미포 일단 2성이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도 될 것 같은데. 모익도 일단은 붙여서 씁시다. 니코는 이거 특패랑 주문 투척자 돼서 니코는 안 되고. 지금 쓸 수 없는 애들이 아트록스 벨베스 같은 위험 유닛이랑 주문 투척자 되는 니코 딱 그 정도?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복원으로 가자. 총알은 미를 타고 나이스. 어우 좋다 야. 그냥 블루 특패 갑시다. 이렇게 가자 그냥. 오 가렌 비에고. 가렌 이것은 아니고. 야, 요 정도까지만. 가렌이랑. 아니, 근데 에코가 안 뜨네, 참 생각해보니까. 에코가 안 나오네요. 이, 여기가 좀 무섭긴 해. 룰루가 원샷 원킬로 한 마리씩 보내가지고 무섭긴 해, 여기가 좀. 근데. 어, 잠깐만요. 황소부대라서 졌는데요? 졌는데, 이거? 어? 처형! 아! 처형 안 터지지! 나 에이스 없어서 졌다. 탱커를 하나 더 넣읍시다. 에코가 되게 안 뜨네. 아 애들이 다 겹쳤어요. 가렌 쌈이라 있어. 여길 죽여야 돼. 근데 여기는 품격 있는 쇼핑이기 때문에 타코가 이렇게 잘 뜰만해요 사실. 이게 구랩 당점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잘 뜰만했어. 아이고 가렌이 저 레오나한테 물려버렸네. 이겼지? 어. 그렇지. 아씨 좋네. 아 나 진짜 뭐 하나라도 삼성 띄워야겠는데요. 까미라 까미라 미포. 오 에코 드디어 붙었고. 가렌. 아, 이거 가렌 사기 전에 모루부터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실수네요. 아 진 나왔다. 아이 삼쇼진은 못 참겠다. 삼쇼진 미포 갑시다. 한 번만 더 질 때까지만 참아볼까요 한번? 아직 피가 많아. 아 여기는 이기겠다. 근데 오히려 여기 2등이 제일 약하네요. 3등이랑 4등이 더 세. 여기보다 여기는 너무 약해. 오, 다른 태생의 실록의 장막으로 공속을 올려놓고 1.3까지 공속을 올려놓고 3추진까지 했으니까 미포가 진짜 많아. 금방금방 채운다. 3명 남았고 여기 피 29니까 한 번엔 안 죽어. 근데 이제 돈 좀 털어야 될 것 같아. 이제 돈 좀 쓰자. 이렇게 특패도 6마리. 아유 6마리씩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윅을 팔자. 어차피 칸이 없을 것 같지. 빌고도 팔아. 너무 많이 보면은 오히려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 비포 두 마리, 진 세 마리, 가렌 사미라. 사실 사미라랑 가렌이 겹쳐서 얘네를 파는 게 맞는데 그럴 걸 그랬나? 오우씨 너무 세다. 여기 삼성 붙으면 이기긴 할 텐데 어차피. 자 이제 갑시다. 이제 바닥 텁시다 진짜로. 오케이 진 삼성 붙었고요. 그리고 다시 올려주고 그러면 비핵을 팔았던 게 조금 후회가 되는데. 아 너무하다 진짜. 잠깐만 미포 한 마리 트페 두 마리 일구랑 가렌. 가렌은 안 될 것 같은데. 가렌 사미라 안 될 것 같은데. 1등이 여기가 사미라랑 가렌 여기 있지. 가렌 어딨어. 가렌이 없나? 사미라를 일단 사미라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미포를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트페. 오케이 트페도 나쁘지 않아. 오케이, 트페. 그럼 트페랑 미포 한 마리씩 남았고 비에고 네 마리랑 가렌 두 마리. 가렌은 가렌에 박으면 돼. 아 비에. 잠깐만 오히려 사미라를 아예 팔을. 아 아예 팔면 에이스가 안 되지. 다시 해. 아 이게 이렇게 안 뜰 거야? 트페라도. 와 진짜 운 없다. 진짜 운이 없다 그냥. 와. 진짜 레전드 운 없다. 와 이게 와 이게 이렇게 안 뜬다고? 너무 아쉽네요. 진짜 아쉽다. 와 진짜 운 없네. 아 진짜. 아 이거 한 4마리 정도는 삼성 띄웠을 것 같은데. 어? 트페 마지막 기회? 진짜 마지막 트페 하나만 줘라. 오 청마른 비를 타고 나이스. 그렇지. 아 그래도 3마리는 띄웠네. 심지어 셋 다 풀템이거든요? 아이템이 좀 나사가 빠지긴 했는데 무장을 제조할게. 아씨 이온! 괜찮은 거 나오면 그냥 차라리 줄라 그랬는데 침상이랑 이런 거 나와가지고 아 상관없지 뭐. 야! 너 메카쌈이라 너가 연승할 때 세상이 네 거 같았지. 근데 나는 더 큰 그림을 봤던 거야. 사쿠삼성 어? 사쿠삼성 3마리 결국에 띄우긴 했네.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태생의 총알은 비릴타고랑 딱 이렇게 실록의 장막 플래티넘 증강체까지 해가지고 사쿠삼성을 3마리나 보는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